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당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무는 전 지역의 산기슭 양지 쪽이나 밭둑에서 자생하고 높이는 3m 정도에 이릅니다. 나무 줄기를 꺾으면 딱 하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당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추위에도 강해서 중부 내륙 지방에서도 생육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당나무 줄기 껍질을 벗겨내서 섬유로 저포라는 배를 짜는데 쓰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한지제조의 원료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각종 고서들이 이 당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보존될 정도로 재질이 질기면서 부드럽고 매우 우수한 약재로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6-7월에 붉은 빛으로 익으면 잼이나 주스, 농축액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열매는 발기부전을 낫게 하고 부족한 양기를 도우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서 허리와 무릎을 데워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가지나 껍질 또는 뿌리를 굴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으로 달여 먹으면 됩니다. 최근 암환자 100만 명 시대를 넘었고 인스턴트 음식에 찌든 요즘 20대 이후 젊은 층에서도 암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무는 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발병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수많은 암환자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당나무 뿌리 껍질을 추출해 실험관 내에서 실험을 했더니 세포독성 효과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는 단단한 고형암에 대해서 성장 저지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고형암은 폐암과 위암, 대장암 등의 고체로 된 장기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혈병은 혈액에 생기는 혈액암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균역 또한 매우 우수해서 암에 대해 세포 자멸사에 이르게 하며 전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옛부터 간암과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써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당나무와 유백피, 하고초 등을 배합해서 폐암을 치료해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암의 1위인 갑상선암을 당나무와 영지 능이버섯을 주기적으로 달여 먹고 종양이 사라진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말기 췌장암의 화살나무를 배합하거나 상황버섯을 먹고 좋아진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에 걸린 여성 환자는 수술이 시급할 정도였지만 6개월 후 수술을 하려고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재검진을 받은 결과에서 4개의 혹이 모두 작아지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병원 의사의 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연치료가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된 경우이고 참고로 암치료에 쓰이는 건능이는 1kg에 15에서 20만원의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싸서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15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방사능 세슘이 검출돼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 되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여오는 경우가 되니 인터넷 구매는 될 수 있으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나무는 말기 폐암 환자가 겨우사리와 산또라지를 한 대 넣고 달여서 1년간 먹고부터 나은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암은 종양의 크기와 정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틈틈이 베워서 암을 고치거나 불치병을 완치한 사례가 많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화학요법은 세포고사의 유도와 암세포의 증식 억제,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선택성이 매우 낮아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를 할 경우 암세포에 대한 내성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면역요법이나 자연치료를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당나무 추출을 이용해서 암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당나무 추출물은 A549 세포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고 항염증 효과와 종양 억제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나무의 뿌리를 싸고 있는 껍질인 근피 추출물이 폐암세포의 증식에 크게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근피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암세포에 대한 사멸 효과가 24시간 후에 각각 77%, 63%, 45%, 26%, 19%로 세포 증식이 억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나무 근피 추출은 암에 대해서 세포고사를 비롯해서 항암활성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임상에서의 종양질환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암에 좋은 약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상이나 논문자료 치료 사례 등을 통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약초를 찾아 먹는 게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기 체질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씩 강조를 했듯이 법제 방법과 채취 시기, 독초 구별하는 방법, 약초를 배합하고 달여서 복용 방법 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적당한 시기와 때를 놓치거나 약성이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독이 들어있는 약초는 훌륭한 약성분이 있다고 해도 암 환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채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약초를 채취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후에 채취해야 하고, 만약 잘못 알고 채취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나무는 뿌리근 피를 벗겨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잘 말려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린 근피는 10에서 20g 정도를 대추나 감초를 넣고 뜨거운 물에 푹 달여서 하루 3회씩 마시면 되고, 암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와 배합을 하기도 합니다. 당나무는 특별한 독성이 없어 식수나 차로 이용할 수가 있고, 고기에 넣고 함께 끓여 먹기도 합니다. 달인약은 식기 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에는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거나 설사를 자주 할 경우와 위장이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반드시 데워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나 코, 입에서 피가 날 때에는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고, 속이 아주 심하게 메스꺼울 때에도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밥 먹는 중간에 먹거나 밥 먹기 30분 전 빈속에 먹어야 몸 안에서 약이 잘 흡수가 되지만, 위장 기능이 허약하여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먹어도 됩니다. 먹는 횟수는 보통 하루치를 3번에 나누어 먹거나 하루 2번만 먹어도 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약을 먹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소량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약물은 달여서 즉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쉬우면서 약효도 떨어지게 되니 3~1분 이상은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나무를 우려내서 그 물로 세안이나 목욕을 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고, 노화를 방지하며 아토피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무는 성질이 차고 특별하게 밝혀진 독은 없으나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변이 무르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약재이고, 때론 껍질의 독특한 향 때문에 역겨워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응용하는 게 중요하고, 습이 완전히 빠지게 잘 말려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혈압 강화제나 항생제, 호르몬제를 쓰거나 메타포르민 등의 인슐린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상 주의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